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,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,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,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퍼블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.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의 차호영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일진하이솔루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 이제 주력주죠, 갤럭시 머니트리를 좀 청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이런 식으로 좀 매도했던 부분 깔끔하게 좀 정리해놨으니까 구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새로운 게 들어오겠죠. 일단 있던 게 나갔으면 새로운 게 들어올 거고, 조만간에 저희 이제 주력주 나갈 거니까 요 부분 기다렸다라고 하시면 맞춰서 들어오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최근에 뭐 수익 인증을 보면은 너무 단기적인 종목들만 있어서 너무 단기 단타만 집중하는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, 저희 충분히 좀 비중 채워가지고 이렇게 큼지막한 수익도 노리는 회사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판단하는 부분에서 좀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조만간에 신규주 나갈 거니까 그때 같이 좀 매수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. 일진하이솔루스 유럽에서 차 그 수소 저장 시스템을 개발한다라고 하는데, 평평한 타입4의 솔루션을 개발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, 이거는 일전에도 한번 일전이 아니죠, 어저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것만 다시 한번 이슈가 오늘도 나왔다, 그 정도로 이 일진하이솔루스가 그 해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름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결국은 수소 저장이라든지 수소 운송 부분에 있는 그 밸류체인, 수소 밸류체인 안에서 저장과 운송이라는 이 두 개의 파트를 꽉 잡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히 가치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현대차에 이어서 BMW에도 수소 탱크를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.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넥소에다가 단독으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이 수소 저장 탱크인데, 이 수소 탱크를 BMW도 진입을 하겠다라면서 좀 계약을 했는 것 같아요. 일단 BMW와 함께 그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공간을 활용해서 수소 탱크 등 뭐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서 모듈형 시스템 개발에도 협력을 한다라고 합니다. 하나의 플랫폼에서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를 동시에 생산해서 생산성을 늘리려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첫 시도인 거죠.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과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요거를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자, 협력을 통해서 향후 3년 동안 압축 수소 저장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요. 차세대 수소 저장 시스템을 고출력으로 내는 길고 가는 수소 실린더의 형태로 수직 병렬 촘촘히 연결하는 모듈 등 다양한 기술이 좀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BMW와 일진은 전기차와 배터리 셀 등 배터리 시스템 공간 변형 없이 수소 전기차용 수소 저장 시스템을 적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최적화한다라는 목표인 거죠. 그래서 일진하이솔루스는 기존 전기차 차량 하부 배터리 공간 탑재할 수 있는 평평한 타입4에 수소 저장 시스템을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요. 이 타입4는 뭐 저장 압력이 450바, 그 다음 수소 공급 능력이 500kg로 뭐 최신 기술이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. 차세대 수소 저장 시스템은 수소 전기차와 전기차 간 생산 플랫폼을 공유하도록 유연하게 갖추어질 것이다. 뭐 이 수소 저장 시스템을 상용화되면은 기존 전기차 생산 라인을 활용해야 하고, 수소차를 양산하기 때문에 수소차 생산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공장 그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런 벨트 위에다가 여기에선 무슨 작업하고 그리고 여기선 무슨 작업하고 여기는 또 다른 작업 이런 식으로 공장에서 기계가 자동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인을 하나 구축을 해놓는다라고 하면 쉽게 변경이 좀 어렵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이 기술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라인에서 수소차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뭐 차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오늘 다시 한번 추세를 조금 전환시켜 주려고 하는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는데, 살짝 거래량이 조금 아쉽죠. 조금 나름 좀 볼 수 있는 요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줬다라고 하면은 요 두 개의 양봉에 우리가 좀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,
뭐 살짝 아쉽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 박스권 안에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도망가겠다 막 이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우리가 수소라는 키워드를 보고 이 일진아이 솔루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좀 예상을 한다. 그리고 수소라는 그 키워드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까지 염려한다라고 하실 때에는 글쎄요. 지금 자리가 도망갈 자리는 충 아니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할게요.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. 그대로 보고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분 허브리핑이 있어요. 어렵지 않거든요.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허브리핑 보내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당일 저녁부터 바로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 혜택은 놓치지 마시고 다 챙겨가시고요.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영상이고요. 뭐 시황브리핑, 제로브리핑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시장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저희 이거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입동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26일까지예요. 1년에 120만원.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니까 좀 여유를 부려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주력주가 나갔죠. 주력주 매도가 나갔습니다. 200% 정도 완료가 되는 결과를 좀 냈는데요. 주력주와 자리가 하나 비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주력주가 하나 나가겠죠. 저희 이것만한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종목 하나 선정해놨기 때문에 이거 언제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이 들어오시고 나갈지 아니면 나갔고 나서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굳이 10월 11월 말일까지 고민하다가 들어오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.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